저는 파올로 누티니의 스크림이라는 곡을 불렀고요. 그 아티스트의 라이브 영상을 몇 개 쳐다보다가 고음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저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을 했고요. 연습은 우선 학원에 오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목을 항상 충분히 풀어줬고요. 같은 부분이라도 색다르게 부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는 다른 곡을 중간중간 불러본다든지 하면서 좀 연습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한 번 레코딩을 준비했고요. 연대도 있고 시청청음이랑 화성과 시험을 주기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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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